미국과 영국의 대규모 선수단이 극심한 더위와 날씨 때문에 일주일 일찍 철수한 후 토요일 한국에 있는 월드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취소하라는 요구에 직면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토요일 철수를 결정한 것은 주최 측과 정부에게 신선한 타격이며 금요일 행사를 살리기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공간, 의료시설을 더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요일 현재 주로 14세에서 18세의 스카우트 3만 9천 명의 참가자들이 캠핑을 하고 있는 서해안의 부안시 근처 새만금에서 기온이 섭씨 34도와 시 93도를 기록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크리스틴 세이어스는 6,500달러를 들여 잼버리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17세 아들 코리의 꿈이 실패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얼마인지와 우리가 그를 보내기 위해 가족으로서 희생한 것들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관리들에게 모든 스카우트가 이용할 수 있는 서울과 다른 도시들에서 한국의 문화와 자연을 보여주는 투어 프로그램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필리핀과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미국 국가들은 극한 날씨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캠프장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 장소 주변에서 약간의 개선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마리나 루스탄 아르헨티나 스카우트 협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우리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정부 지도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검토한 이메일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은 토요일 잼버리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일요일 잼버리 대회장 근처의 미군 게리슨 험프리스로 이동할 것이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미국 대표단은 계속되는 극한 날씨와 그로 인한 잼버리 대회장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25번째 월드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장을 일찍 떠날 것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고 부모들이 보낸 이메일은 말했다. 잼버리에서 가장 큰 단체인 영국은 금요일 그 장소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서울에 있는 호텔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영국 스카우트들이 토요일 아침에 부안에 있는 그들의 가방을 가지고 캠핑장을 떠나는 것이 목격됐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금요일 성명에서 한국 스카우트 협회의 행사를 예정보다 일찍 끝내고 참가자들이 고국으로 떠난 때까지 지원하기 위한 대안적인 선택들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주최자들이 토요일 그 행사를 계속할지 취소할지 또는 축소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극심한 더위로 인해 그 행사에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병이 들었고 더위와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들의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모들로부터 불평을 받았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요일 현재 100 개국 이상이 그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잼버리는 8월 1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